근데 지금 결혼 생활 하세요? 사모님하고? 혹시 다른 분 만나는 분 없으세요? 다른 분 만나시는 분 없어요? 전에는? 왜냐면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원래는 이 집안내가, 천석군 만석군이라지. 이런 집안내였대. 맞아요? 근데 이게 3대에 내려오면서, 3대라 그래, 3대. 그때부터 집안이 조금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셨고, 맞아요? 왜 웃으셔, 아니, 아버지? 그러면서, 집안내가 흔들흔들 하면서 자손들이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 인생 살아가기가. 근데 원래는 본인 사주에는 결혼을 한 번만 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여자 풍파가 좀 겪어야 돼.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있어도 담벼락 밑에 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내가 내 마누라하고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이 들어서 중간에 내가 담벼락에 다른 여자를 놔두고 있어야 된다고. 내집 담벼락 밑 밖에. 이해하셨어?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사장님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 백설 봤습니다, 백설. 왜냐면 본인이 지금 한 번은 손바닥을 꽉 털어라 그랬거든. 인생에 직업으로 환란이 조금 많이 오세요. 하시는 일에. 내가 예를 들으면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쭉 해가지고 내가 퇴직까지 일하잖아요. 퇴직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직업의 중간중간 끊김이 많이 오세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 젊은 날에도 조금 힘들긴 하셨는데 12년도? 13년도? 더듬어 보세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이 앞전 3제 있죠? 이 앞전 3제. 12년, 13년, 14년, 15년도부터 본인이 굉장히 40대 때 많이 힘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40대 중후반이 넘어오면서.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않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부터 이미 흔들림이 오셨다 그래. 지금 사장님께서. 이해하셨어요? 그때 중심을 조금 못 잡으셨다. 이러세요. 근데 풍기는 거나 외모나 이런 거는 굉장히 깔끔하시고 젠틀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우리 아버님이 원래는 작년에도 올해도 문서 인연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자리변도. 문서. 아니, 기, 원래는 있으라 아, 하셨다고. 그 기회를 못 잡으셨다 그러셔. 원래는 하시던 일은 뭐예요? 조그만 회사에서 관리했습니다. 관리지? 근데 기회를 좀 언제 그만두셨어? 17년도. 17년도? 그러면 19년도? 20년도에 본인이 문서가 한번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이건 직장 문서겠지, 아버지? 예? 다. 내가 왜 12년, 13년, 14년 이거를 왜 쭉쭉쭉 읊어드렸냐면 그때부터 본인 운기가요, 좀 꺾임이 조금 있었다고요. 꺾임이. 이해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만두신 거예요? 왜? 힘들고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그럼 푹 쉬시면 되겠네.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졌어요. 쉬니까. 쉬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으셔?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세요? 아, 이제 일자리는 있었는데 견디질 못해.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19년도 작년에도, 인연은 있었을 건데, 오라고 콜 오거나 본인이 가고 싶은데 없으셨어요, 작년 짤하게? 갔다 왔죠.
갔다가 다시 와버렸어요. 버티지 못하고. 우잠 졌노? 어? 왜냐면 작년에는 아빠야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올 하반기에도 아버지 자리는 하나 날 거예요. 어떤 일 찾으셔, 아버지? 이 나이에는 없어요? 경비밖에 없어요? 응? 경비밖에 없다. 경비밖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는데. 경비직으로 알아보셨어요? 어? 응. 경비직으로? 어? 경비를 했지. 응. 했는데 힘들어. 계속 못하겠어. 어떤 게 힘드셔? 세상이 지금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제가 요즘 오늘 아침 축원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도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어? 새벽 이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참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고. 어?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어? 그랬더니 점사 보면서 둘러봐라. 근데 답답증이 나잖아요. 저도 점을 보면서. 그죠? 근데 아버지 지금 너무 젊으셔. 어? 젊으셔. 자 들어보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안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니까 살짝이라도 얘기를 해드린 거고. 왜? 너희 집안은, 당신네 집안은 원래 천석군 만석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 살던 집안네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산탈이 나고 묘탈이 나고 이해하셨어요? 성주가 쪽박이 나면서 본인네가 많이 흔들렸고 3대 할머니, 4대 할머니가 그러셔. 이 4대 할머니가 그러신다고 많이 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때부터 빌고 살지를 않아요. 솔직히 이해하셨어요? 자손들을 많이 빌고 살지를 않으셔. 장독대 얹어놓고 조항을 섬기면서 이해하셨어요? 살지 않기 때문에 집터도 한번 만졌을 거라고, 옛날 집터를. 그러면서 자손들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러시거든.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는 본인의 집안을 좀 알으라고. 이게 허물어지면서 당신도 많이 힘들었고 우리 아버님은 뼈골이라 그래. 몸이 욱신욱신 아픈 거 있죠. 비 오거나 좀 몸이 되거나 그럼 쑤심 결리고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오실 거라고. 아버지 연세가 떠나서 일찍부터 오실 거라고. 남은 그게 70에 온다 치잖아요. 그러면 본인 60부터 오실 거라고. 선아 없어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치아 관리도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이 집에 묘탈이 한번 났었다 하거든요. 묘탈 안 나셨어요? 묘탈이 뭔지 무슨 묘를 한번 건드리신 적 없냐고. 한 3년 전에 파묘에서 저기 유골 탑을 만들었어요. 화장했잖아. 네, 화장했어. 이 집안에 근데 화장을 3년 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 응? 응? 그 전에도 합장이라 그러지, 합장. 합장한 미 없었어요? 아예 없으셨어? 외가도 없으셨어? 외가증 몰라요. 모르셔? 이 집에는 원래 있잖아요. 이 3년 전에 묘탈을 내기 전에부터 묘에 탈이 한번 났었다 그래. 묘를 이렇게 파묘를 하시면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그죠? 그럼 그 묘가 다, 그 유골이 다 깨끗하셨어요? 몰라요. 아마 거기에서 물도 스며드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묘탈이 한번 크게 나면서 본인네들이 한번 많이 힘들었었다 이러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54살이시잖아. 아, 67. 근데 왜 이렇게 젊으셔? 내가 우리 집안이 동안이에요. 어? 우리 동안이 집안. 어머나. 갑오생 말도. 그래서 왔죠. 근데 아버지, 근데 직장이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버지. 나는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맘만 조금 바꾸셨는데, 이런 아파트 경비 말고 아버지 어느 쪽으로 알아보시냐면 우리 그 공용주차장 아시죠? 공용주차장 뭐 역 같은데 막 이런데 그쪽으로 조금 알아보실래? 아니면은
이런 경비도 아버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건물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고 아파트 경비는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이해하셨어요, 아버지? 근데 자리는 분명히 19년에 한 번도 있었고 2000년도 지금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가을자락에도 또 한 번 기회가 또 오신대. 근데 본인이 삶의 의욕이 없는 건 아버님이 조금 컨트롤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마음의 컨트롤. 이해하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많죠. 우리 어머님이 모친이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가 네. 있고 그 앞에 이제 단골 탑이 있기도 했지만 담으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님도 파멸해서 화장해서 모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 그 형수분이 한 분이신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 내가 이제 우리 막내인데 우리 장손이 있단 말이에요. 조카가 그 친구가 하는데 컨트롤하는데 자기 어머니 내 형수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자, 아버님 잘 들어보셔. 왜 우리 이제 사실은 이게 조상 얘기나 이런 집안 사연 얘기를 하는 걸 사람들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고 그냥 개인 점사만 많이 봐드려요. 근데 그 점을 보면 조상이 보이고 그 집안이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해드릴게. 아버지, 내가 왜 아버님한테 산탈 묘탈을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셔. 산은 아버지, 내가 아버님 어디이시에요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경주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경주이시 집안에 피를 받고 뼈대를 받고 태어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외가부리의 엄마가 나한테 인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주셨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산을 보는 거예요, 산. 이해하셨어요?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조상 없어, 부모 없어,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이 탄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묘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우리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을 건드리면 어떡해요?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더라도 명의는 내 분명히 내 이름 앞으로 돼 있는데 이 터에서 주인이 있어. 똑같아. 산에 가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시신이 산으로 가요. 그쵸? 산으로 갈 때는 항상 산신 할아버지를 아련하고 가요. 산신님을. 근데 거기 명당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야. 거기에 산신 할아버지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묘자리도 잘 좋아야지 자손들이 잘 된다잖아. 한마디로 내가 잘 주무시고 계시던 조상님을 깨운 거야. 허락 없이. 허락 안 받았잖아. 그냥 살아있는 자손들의 자기네들 편하려고 그냥 건들건 뿐이야. 그죠? 그래서 상문이 도는 효과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내가 아까 삼재 얘기를 했잖아. 그죠? 죄송해요. 내가 나는 67년생으로 들으니까 나는 정미생으로 본 거고 그렇다고 치면 아버지 산을 산바람이 나고 조상바람이 이미 지금 났다는 얘기야. 아버님은 지금 마음을 못 잡은 거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산바람 재워놓고 묘바람 재워놔야지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둘러보니까 입에서 지금 딱 손씨 어머님 묘를 건들라는 소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건들어라 이런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탈 묘탈을 걷어내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먼저 제일 먼저 걷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가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니라도. 근데 처음에 앉자마자 산바람 났고 묘에 묘탈 났고 화탈이 났다고 그러시거든. 이해하셨어요? 그것만 잡으시면 우리 아버지 마음 조금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형수자가 지금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 말고도 다리 건너 다리 건너 소식 또 귀로 들을 일은 있으시대. 이해하셨어요? 꼭 그분만이 아니라 이 집안에 묘를 건들고 나서요, 아버지. 지금 상문이 다시 돌아요. 이해하셨어요? 조상바람이 다시 분다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직사자 월직사자 해가지고 삼사자가 따라 집안에 따라 들어야지. 아버지 따라 들면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 조상님도요 저승사자로 변해서 오기는 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집안은 어디 가서라도 시루를 쪄야 되는 저기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런 말 하기는 싫어요, 아버지. 이해하셨죠? 응?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보기보다 엄청 젊으셔. 그 나이로, 내가 아까 봤던 나이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나이 정도 되셨으면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얼마든지 있으시다 그래. 근데 산탈 묘탈이 나고 조상바람이 불어있기 때문에 내대주가 내 자손이 마음을 못 잡는 것 뿐이지 아버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해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그냥 심란하고 생각이 머릿속으로 많아지기만 해요, 아버지. 이해했어요, 지금 시기는. 근데 불명하게 올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으시거든요. 가을자락에 문서인연 있으시다 그래, 직장운은. 근데 그때 3개월만 좀 버텨보셔. 이해하셨어요? 성격이 나쁘시거나 막 이러시는 않으시다 그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다 그러시거든, 아버지. 이해하셨지? 아버지. 예? 네. 뭔 얘기인 줄 알죠? 이 집안에 참 좋은 집안이다 그래. 근데 외가부리가 조금 이렇게 어머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 그러신다. 우리 손씨 어머니가. 그래도 이 집안은 괜찮다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산타라고 못할만 좀 걷어내시고 움직이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어머님 묘는 딱 움직이라는 소리는 잘 안 나와요, 아버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밟으셔야 되고. 네. 그냥 산 건드리시면 안 돼요, 또 그때도. 이해하셨어요? 뭐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는 산타를 할 때는요, 산을 먼저 건들 때는요, 고를 먼저 하고 가셔야 돼. 산에다가, 산신 할아버지 여기 산을 건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 불러다가 하셔야지, 그냥 요즘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가서 다 하거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해하셨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셔요? 근데 아버지 불명의 직장은 금방 구해진다 그래.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으셔? 할만한 데 없어. 할만한 데가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든 거잖아. 아니 내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애토리라. 애토리라.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들어갈 데 없어. 들어갈 데 없다고 단정 지면 어떡해.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자격증 하나 달라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응. 근데 그 뭐 자격증 따봤자 큰 뭐 효과는 없어요. 응. 효과는 뭔데. 어떤 자격증 따시려고 그래?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응. 말씀하셔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뭐 있는데 그걸 따면은 싫다 될 자리도 없고 근데 하여간 그런 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건 괜찮겠어요? 그게 뭐냐고. 그니까 그 뭐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소방 관련된 거죠. 소방? 몇 월에 시험 있어요? 아직 확실한 거 없는데
아직도 거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확정 안 했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8월 달. 올해 8월 달? 가을 자락은 없어요, 아버지. 가을에는 없어. 공부는 하셨어? 지금 하는 중이죠. 어? 하는 중이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신다는데? 그냥 들어오지, 계속 보니까. 어? 계속 들어와. 어. 근데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가을 자락이 있죠. 찬바람이 조금 불 때. 음력으로 9월, 어? 설렁설렁 찬바람이 불 때, 뜨거운 열기가 조금 지나갔을 때, 그때 아버지 좋은 소식은 있을 거래, 그때부터, 가을자락부터. 근데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무당이 하는 얘기를 조금 잘 들으셔, 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잡으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으세요. 이해하셨어요? 응? 경비원도 괜찮고요. 어? 아버지? 어? 지금 하시는 일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 아파트 관리하는 그 자격증 있죠? 응? 관리사무소 이렇게 자격증 있잖아요, 아버지. 그 자격증 시험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버지. 이해하셨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응? 근데 지금 직장생활 할 수 있으시다 그래. 어?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 뭐 어렵지. 응? 어렵지. 어? 마음 좀 고쳐 먹으셔, 아버지.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어?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응. 갈팡질팡. 내가 마음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똑같아. 할아버지가 신령님이 계시지만 내 제자 마음이 굳건해야지 무언가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출한들 뭐한들 뭐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 내 마음이 에? 서야지만 무언가를 행하잖아. 아버님 생각해봐. 산탈 묘탈도 다 걷어놓고 조상바람도 좀 걷어놨어.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빌었어. 어떤 선생님이 빌어가지고 어떤 누가 빌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장에 떡하니 이제 들어가셨어. 응? 근데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어? 마음을 잡지 못하면 내가 빌어가도 어느 누구가 빌어가도 어? 소용이 없는 거라. 이해하셨어요? 나한테 하나 물어봐, 아버지. 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지금 하셨잖아.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취직이 턱하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아버지.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시험이 우리 아버지가 보셨을 때 자신있게 보셔가지고, 어? 하나 그냥 자격증 늘었네? 또 늘었네?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버지. 뭔 얘기인 줄 아시죠? 내가 나를 조금 넘겨봐. 점을 보면 뭐해? 아버지 생각해봐. 어느 무당집에 가서 야 너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거 안 좋아 이러이러이런 거 풀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가? 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가. 조상님이 뭐고 산이 나한테 뭐고 뭐 집터가 나한테 뭐고 뭐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가면은 어? 그 사람이 풀려나가겠어? 안 풀려나가요, 아버지. 이해하셨어? 그러니까는 나한테가 아니어도 좋아. 다른 데 점을 보러 가셨는데 어? 점을 보러 갔어. 근데 산탈 묘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집안내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면 풀고 넘어가셔. 지금 조상바람도 많이 분다 그러거든, 아버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어요.